조우전이야? 강습인 줄 알았네. 잠깐 이거 조우전이면은 애매한데 포지션이. 정찰은 해야겠고. 미디움이 대놓고 뛰네요. 뛴 건지 아니면 멈춰 있는 건지. 띵, 아이씨 뭐야? 꼬라박어. 예인비어. 보이지는 않는구만. 이쪽으로 오는 애는 없네? 측면 한번 오는 거 노려볼까 했는데 400호가 너무 들어갔다. 저거 안 좋은데 혼자라가지고. 적군의 오, 야, 데미지 오신다, 진짜. 와, 4005. 씨, 한 방에 걸리면 안 되네. 쩐다. 어, 나 빨핑도. 조종이 안 돼. 대놓고 왔네. 140. 오신다. 근데 우리 편이 다 죽었네? 공격적으로 갑시다. 미디움 라인은 지금 있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다. 왼쪽을 한번 들어가보죠. 저기 있으면 내가 죽는 건데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아. 여기 130이 있네. 에미르 용이었었 봐라. 내 위치가 들켰거든요. 빼야지. 친구야, 거기 가면 죽는데. 아, 이거 백업 해주기도 뭐한데, 팔 튀어라가지고. 기다려봐. 저쪽에 미디움 라인 지원 좀 해야겠다. 털릴 것 같아. 불안이요? 와, 오졌다 진짜. 와, 이게 튕겨? 엥? 안 맞네. 아, 이게 씨, 빅살이 나면 안 되는데. 어, 이거 봐라. 왜 안 맞지? 어? 야, 왜 이래 이거? 마지막 발이야 뭐 그냥 송구라가지고 상관없는데. 저건 좀 아닌데. 몇 발이 씹힌 거야 지금? 제대로 한 방 먹였습니다. 하나 잡았고. 재수도 오지게 없네 진짜. 뭐고 이거? 무시 나를 때리는데. 아이에스 7 상대방 140 살아있고
250이 TO7이랑 같이 있네. 에이어 브라더. 내 위치가 들켰으면 여기서 쏘거든요. 그리고 나를 잡으러 백업도 올 거야. 내가 튀어야지. 보통 이제 미디움은 기동성을 이용해서 히트헬런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으면 안 좋아요. 정석적으로 플레이를 할 거면 저기에 어? 저기 있었네?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섀도우 복싱을 하게 만들고 딴 데로 간 게 제일 좋아. 그러면은 상대방은 내가 있는 줄 알고 막 긴장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없어가지고 상대방이 막 헷갈리거든. 무리하지 말자. 딸피 만들었다는데 의미를 더해야겠다. 괜히 이거 때리려고 하다가 내가 뛰지. 넌 우리 편이 킬 딸에 목숨을 거는데? 오우씨 오지네 진짜. 헤헤. 이게 안 나가? 시원하게 뚫었습니다. 반동 성공. 궤도 파괴. 궤도에 맞았습니다. 괜찮아. 움직일 수 있어. 괜찮긴 한데 내가 뒤질 것 같기도 해. 위험해요. 자주포 끊고 와야겠다 이거. 내가 가. 누구한테 추격당한 거야 근데? 추격당한 거 맞아? 누가 오? 얘기 좀 해줘봐. 브리핑 줘. 아 오케이. 200이야? 미친. 빨리 가야겠는데? 이슬이 백업감. 아씨 뭐냐 이거. 야 저 뭐야? 아 보이지가 않네. 내가 방금 이슬이 탄 빠진 걸로 아는데. 제대로 맞췄습니다. 하나 잡았고. 아씨 가야 되잖아.
제발. 관통 실패. 말도 안 돼. 그걸 튕기네. 떼놓고 쏘. 안 쏘고. 아이씨. 야 뭐야 저거. 뒤통 옆통 옆구리였잖아. 완전히 에임을 대놓고 보고 쐈는데. 아, 말도 안 돼. 오지는구나 오지는구나. 넘나 짜증나는 거 뭐야. 저기까지 갔어? 진짜 임 믿어보겠어. 지니어스 어디 있는 거지? 본방 지니어스. 어 진짜네. 안 친. 아 왜 이렇게 안 맞냐? 누가 명중률 왜 이렇게 쓰레기? 부졌네. 어딨음? 저리로 가야지. 관통 성공. 우후. 생각이 없냐 너는? 100점 채우고 잡아야 될 거 아니야. 멍청한 녀석. 꼭 일찍 죽은 놈이 말이 많아요. 아따 잘 돌아댕겼다. 완전 미디움의 정석 아니에요? 근데 140 명중률 왜 이렇게 안 좋음? 오늘 빅살이 더럽게 많이 나네. 한 다섯 여섯 발이 지금 다 안 맞고 삑살이 난 것 같은데. 캬 오지네. 입은 더럽게 털어요.